21세기 신해양시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산업이 국제사회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해양선진국에서는 보트와 요트 같은 고급 해양레저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물론 관련 산업도 함께 발달하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해양산업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이어져 있어 해양문화 발전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Lovely coastline, lovely islands, and this is perfect for what a leisure boating person looks for. 무엇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본격적인 주 5일제 근무의 도입으로 인한 여가생활의 다변화로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국제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배후에 둔 동아시아의 중심이며,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환황해권의 관문입니다.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대중국 전진기지인 인천항, 평택항 등 탁월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400만 인구가 모여있고, 최첨단 생산 기반 및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해양 레저 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서해안의 명품 브랜드 화를 위해 송산 그린시티 조성 사업에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함께 추진하여 고급 레저, 첨단 산업, 주거 단지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복합 생태 환경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서해안 일대의 교통, 산업, 물류, 주거,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서해안 경제 관광 벨트가 구축되며, 그 중심부에 2010년까지 해양 레저, 생태 체험, 테마 관광 등 3개의 지구로 나뉘어 개발되는 복합 해양 레저 단지인 선감 해양 체험 관광 지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서해안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 해양 레저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 그 시작을 경기 국제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가 함께합니다. 국내 고급 해양문화 개막의 신호탄이 될 이번 쇼는 월드매치 레이싱 투어와 동시 진행되어 명실상부한 지구촌 해양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세계적 명성의 영국 런던 보트쇼와 독일 디셀도르프 보트쇼를 방문하여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전곡항에 마리나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제부항, 구봉항, 풀거탕 등 4개 항을 요트, 보트, 바다낚시 등이 가능한 대형 마리나항으로 개발, 고급 해양 레저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경기 국제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는 초호화 요트, 최신 보트 등 해양 레저 장비 전시회와 더불어 다양한 해양 문화 체험 이벤트, 해양 레저 산업 세미나와 투자 상담,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해양 레저 산업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리적 이점과 교통을 비롯한 최적의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해양 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해양 문화의 꽃, 2008 경기 국제 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